자존감이 떨어진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 해결을 못했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누적됐을 때. 그럼 여러분 문제 해결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문제 해결의 시작은 단순화입니다. 단순화. 자꾸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문제 해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단순화를 할 거냐? 바로 적는 것이에요. 적는 거. 적으면은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안 보이던 길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제발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적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실패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가 오는데 실패 때문에 생긴 무기력감 혹은 낮은 자존감에 젖어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의 심지에 불을 못 붙이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실패는 깔끔하게 증발시켜버리세요. 그리고 기회의 심지에 다시 불을 붙이세요. 매일같이 자기 전에 내일의 일을 떠올려보세요. 내일 할 일을요. 사실 적어보면 더 좋겠죠? 준비된 분은 시간을 활용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분은 시간에 휘둘릴 것이고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차이가 삶의 밀도를 결정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삶의 밀도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밀도를 올리다 보면 삶이 하루가 꽉 차게 되거든요. 이렇게 꽉 찬 하루를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 5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 내 성공을 기준으로 타인의 인생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파란색이 좋은 색이에요? 초록색이 좋은 색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다 다른 색이지.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초록색을 좋아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에는 우열이라는 게 없어요. 개개인의 모든 성공 그리고 성장은 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친구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면 열받잖아요. 근데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자유시간이 없었어요. 아 너무 바빴어요. 친구가 약속을 취소한 거예요. 그럼 자유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아 그럼 독서나 하자. 평소에 여러분 독서할 시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독서할 시간이 생긴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생각보다 자존감 낮은 분들이 완벽하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언제나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완벽은 할 수는 없지만 완성은 할 수 있죠. 어떻게? 마무리가 반성이면 그것으로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고 매번 완성을 하려고 하세요. 우리 함께 언제나 마무리를 반성으로 끝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날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나요? 힘든 날? 행복한 날? 어쨌든 평범한 날은 기억에 남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평범한 하루는 절대 추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실패한 인생은 추억 없는 노년이에요. 뭐 행복한 날이 많아서 기억할 날이 많으면 사실 더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보면은 내가 힘든 날을 극복하면은 사실 그 다음 날은 행복한 날이거든요. 너무 지금 힘들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다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기분의 뿌리는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 없으면 기분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탄탄한 기본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공부하고 연습해야죠. 그렇게 여러분 실력을 가지면은 여러분의 자존감은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연습하세요. 행운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운은 어떤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행운은 이렇습니다. 이행시 해볼까요? 행. 행동하는 운. 운명입니다. 행동하는 운명이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행운을 잡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